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뜨겁게 포옹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검은 군자가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한 줄기 맑고도 치열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성분들이 11분이 나오셨습니다. 이 어두움이 짓누를 때는 남성들보다 여성의 목소리가 한결 치열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 비좁지만은 나라 걱정하는 여성분들이 매력적인 여성분들이 자리 많이 차지하신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혹시 현철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 사람 히트 가운데 히트송 가운데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머릿속에는 저 심장은 톡하면 터질 것 같은 정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과 뜨겁게 포옹할 때 내 마음속 한복판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라에 의해서 털어놓을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거리에서 혹시 저를 만나시면 아무데하고 어깨를 더 두들겨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오늘 연재는 너무나 거창합니다. 인간 박정희 한 분을 논하는 데 있어서 밤을 새워도 미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큰 영웅에 관한 얘기를 할라치면은 밤새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저의 언어가 매우 두서없더라도 왜 두서없느냐? 90에 접어드는 나이 탓이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저의 영혼을 꽉 채우고 있는 많은 화두들을 어떻게 소화하려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던져주시면 어떠한 질문이라도 겸손하고 정중하게 받아들여서 저의 성의껏 모든 것을 보고 형식으로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저의 하찮은 강연이 끝난 다음에 행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기탄 없이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두 정리하고 유튜브 나오셨죠?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전부 제가 묶여 있을 때, 말 못할 때, 어두움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을 때 한 줄기 초롱불이 번쩍번쩍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유튜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민족중흥회 회장 이름으로서 두 차례 걸쳐서 찬가를 뽑아가지고 널리 보급을 했습니다. 유튜브 오신 분들 계시죠? 저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박수를 칠 의미가 있습니다. 박수 치세요. 모두 말문을 닫고 있을 때, 말문을 닫고 있을 때, 스스로 말문을 닫고 싶어서 닫은 것이 아니라 외압에 의해서 목청이 잠자고 있을 때, 그 유튜브가 망명정부 치하공간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어두운 세계 한 줄기 빛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유튜브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대해 건성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재민이죠, 헌법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좁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찍어서 소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가 나와서 어두운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혀야 된다 하고 명령하고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목청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치열한 맑은 영혼을 불태우는 여성분들이 앞장서서 외쳐주셔야만 오늘날 세상은 여필 정부가 아니라 남정네들이 여성분들을 받들고 뒤쫓아가야 될 물구나무가 선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여성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격려를 드리고 거푸 감동의 인사를 여쭙는 것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남정네들의 덕지덕지 때묻은 덕지 정치군의 몸을 던진 그러한 음성보다 더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청을 저는 목말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차기 내년 3월 9일 그 언덕바지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깃발을 어느 누가 먼저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죠.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으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꼭 집어서 소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형식 논리상 윤석열, 이재명이가 맞붙어 싸우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대세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허세로 바뀌고 땅에 묻혀있던 허세가 용소 좀 치는 대세로 변질되는 그러한 숱한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이 이재명으로 압축된 두 사람만의 승부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는 분열해서 망하고 진보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남북 역사를 통해서 고전이 되어버린 하나의 실제적인 진실이 되어버린 정치 현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신문만 펼치더라도 벌써 야권의 대선 후보는 손가락을 아무리 재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용솟음 막 칩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애국심을 경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표를 쪼개 가질 때 선거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께서 망명 생활을 접고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첫마디 기억하시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명언이, 그 전설 속의 명언이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에 내리꽂혀 있는 철학적인 명언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이 좋은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툭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 분노가 쌓여있는 오늘의 마당에 여론조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만은 이번에 야권이 정권을 탈취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64%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38.7%입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바람의 풍향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노름에 현혹되면 실패합니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은 사생결단 명령 5월 이후의 자기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던 검찰 개혁이라는 논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문재인이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한 검찰 장악, 그것이 언필증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특히 여성분들 목숨을 넘겨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 속에 우리가 우리 야권에서 너도 나도 대통령 나오면은 선거의 결과는 뻔할 뻔짜입니다. 또 우리는 희락인 터널 속으로 묻혀야 됩니다. 그거를 거부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떨쳐 일어나야 할 권리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 점을 특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동시에 유튜브 한 분 한 분은 그 목소리 카메라로 돌리는 그 손가락의 끝자락 그 하나하나가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는 사명감을 조금도 잊어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말 한마디 반마디 내 영혼을 불태우는 그 순간 저의 보잘것없는 언어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도 이제 응답하시거든요. 주위를 살피지 마세요. 이분이 친다고 따라 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치세요. 그런 권리를 겸손하게 너무 점잖고 감추면은 우리나라 망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점을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 오늘 중앙일보 오늘 조간에 보니까 어느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 나는 내용을 안 봤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영혼은 없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옳거니 네 말이 안 맞다. 영혼은 있다. 나도 소위 근쟁입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은 없다는 그 가자매 제목을 보고 새삼스레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국어사전을 펼쳐서 영웅이라는 단어를 조명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보통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큰 일을 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럴진데 박정희야말로 영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조상을 잘못 섬기면 온유월 햇살도 조상을 잘못 섬기는 집안에 장독대 햇빛을 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영웅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이 고마운 현실에 대해서 감사를 거부하는 이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정권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이 정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이럴 수 없어요. 역대 최악의 정권입니다. 최악의 정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습니다. 이 곳간을 텅 비게 하고 우리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안겨준 그 짐은 고스란히 우리의 후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지난날의 그 모진 가난을 그 비극적인 유산을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정권교체 8개월 동안에 아까 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변수가 작동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뭐가 달라지고 있고 달라진 것이 사건이 없어지고 묻혀있던 것이 털고 일어서는 변수가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수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리 하다가는 우리의 정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죽기 살기, 사생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한 곳만 바라보십시오. 한 곳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말이 조금 헷갈린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러한 영웅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 기대해도 나타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 우리를 부재해준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 자신이, 내 이웃이 영웅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붙여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찍은 대통령에게 영웅다운 영웅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기대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받쳐줘야 영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는요, 경심을 승낙하겠습니다. 박정희는 지방 순시로 나가실 때 길거리를 가다가 차를 멈추게 합니다. 그 후미진 오솔길 걷다가 참모를 부릅니다. 차를 멈추고. 거기 너티나무, 잘생긴 너티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내려가지고 거기 가서 그 몸체를 쓰담습니다. 쓰담하고. 참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지방 군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잘생긴 나무 한 그루를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의 조상들의 영혼이 실려있는 것이다. 잘 가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골 가면은 보호수라고 보호수라고 있죠. 나무 하나하나의 생명을 잃어가지고 저분은 기록 그러니까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관리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러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도 박정희는 당신의 애정을 거기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세요. 그 민둥산 산이 저렇게 파란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딱히 축구장 3,000배에 달하는 나무를 다 비워내고 황무지를 만들었어요. 원전을 없애었기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니까 태양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이번에 비바람에 전부 또 홍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데도 국민들이 분노할 줄 몰라요. 분노할 줄 모르고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연말이나 추석 앞두고 돈 몇 푼 쏴 뿌리면은 그 분노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요즘 그 신문을 다루고 있는 건국사관에 대한 이재명의 망언을 가지고 지켰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보다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이 70년 동안 그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대한민국 이렇게 큰 나라 된 이 자랑스러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단어 속에 압축정이 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화상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능멸하는 이러한 자들이 지금 여권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른바야 이재명이죠. 그리고 정치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이재명이야말로 쌍욕의 달인 아닙니까? 자기 피부치를 향해서 그런 쌍욕을 해대는 사람에게 나라 일을 맡기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결코 서지 않았습니다. 나라 걱정하면 필수적으로 그 얘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박정희라는 사람 참 눈물이 많습니다. 정이 많아요. 혁명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혁명을 결과는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결과적으로 살생결단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민중운동의 선구자이고 두루마기 있고 흰머리 나쁘기 등 백기관 씨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제사도 잘 모십니다만 그냥 말은 이 나라에 존재하는
자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자의일사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말년에 뭐라고 남겼느냐. 김대중, 김영삼이는 우리 같은 사람, 운동권을 말하죠. 우리 같은 사람 3,000명을 먹여 살렸지만 박정희는 5천만 명을 먹여 살렸다.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기고 끝내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그 어른의 마지막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절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은 당신께서 목숨 바치고 일으킨 혁명 와중에서도 반혁명을 도모한 사람 불러가지고 감옥에 넣었으면 넣었지 결코 무자비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넣고도 그 가족들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뒤로 살 수 있도록 보태주고 그리고 적당한 게 털고 일어서게 하고 감옥에서 풀어지는 그날 밤이면은 공간에 불러가지고 단둘이 만나서 서로 고생했다고 눈물 흘리고 달래고 혁명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전을 베푸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한 영웅이 그리고 그 양반이 18년 집권해가지고 호강호시 한 거 있습니까? 나는 그 어른과 이 따끔 막걸리 잔을 기울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영광이지요. 축복이지요. 그런데 가보면은 마른 안주 두 손에 좀 고작 할 때 갈비탕 하나, 막걸리, 파전 넣지. 그 소탄한 소박한 민초의 밥상이 독재자 박정희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더운 날 전기에 뛴다고 에어컨을 안 갖다 놨어요. 부채질하고 있었어요. 월남 파병했을 때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M10만이라고 있었죠. M16이라고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통사정을 하니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 사장이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 면담 요청해서 만났습니다. 앉아서 이 양반이 들어가자마자 우통을 벗고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왼손에 부채질을 하고 있거든요. 여름날. 그래, 이 사장은 자기 눈은 의심을 했어요. 보니까 분명히 조그마한 집무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고, 아니, 아까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놀라는 건 박정희예요. 왜 그러시냐고. 아, 이 더운데 어떻게 부채질을 하고 계시냐고. 아이고, 참, 귀한 손님이 없어. 그리고 비서관이 들어왔어. 에어컨 좀 틀게. 기분이 오셨어. 그거 현장을 보고, 이 미국서 온 회사 애시원은, 야, 참 대단한 사람 발견했다. 이런 양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새로운 박정희관을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왔던 돈을, 봉투를, 그거는 그 큰 세계적인 경영자들은 큰 대수를 겪고 나면은 사례하는 습관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가지고 정경유차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정상적인 법규에 따라가지고 장부에 기록을 하는 돈을, 봉투를. 그래, 박 대통령, 이게 뭐요? 약속합니다만은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100만 불이라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놀라면서 이거 틀림없이 내 돈이냐고. 이거는 당신님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러면은 이 돈은 내가 받겠소이다. 이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농담 섞인 말이 오간 끝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100만 불을 당신에게 다시 줍니다. 이 백만불 거치로 M16 사서 우리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 100만 불에 해당하는 M6들은 다시 수입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 회사의 사장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존슨 대통령 보고 각각 박정희와 같은 저런 위대한 선박자에 대해서는 미국이 모든 것을 바칫을 해도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겪은 실화를 털어놨어요. 그때 존슨 보고 깜짝 놀라서 옳다니 이래야 가짜 정부가 들어와주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압박을 하다가 다 풀고 박정희 대통령 보고 전화를 실이 걸어가지고 미스터 프레지던트 Anytime call me by the phone Anytime anywhere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를 이야기해다 멀리 오실 필요가 없어 서로 바쁘니까 전화로 얘기만 해주면 나는 모든 것을 웰컴 액셉트 하겠다 이 정도로 한미관계가 돈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에서 우리 한국군이 30만 명이 오고 가고 해가지고 극동지역에서는 전투 경험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터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몸짓 하나가 국군을 장악하는 이런 것으로 성화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문재인 하는 거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내 개인에게 이건 듣고만 버리세요. 난 특정인을 자꾸 지금 축을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으로 봐서는 아까 얘기한 그 윤석열이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잘 새겨 있어서 요단 야권 대동단하고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굳이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이 있었겠습니다. 아주 부수가 많이 나가는 유력신문도 어느 날 갑자기 꼬리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이니까 살기 위해서 그때그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되 특히 사설에서 다루는 제목을 여러분들 유심히 앞으로 관찰해 보세요. 사설에 나오는 제목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아 이놈들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건 안 되는데 하면은 치열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 언론이 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마지막 순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유튜브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한 분 한 분의 성격과 마음이 나라의 대세를 움직인다는 사명감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분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도중에도 여러분들께서 푹푹 찔러서 질문 주실 게 있으면 저 말을 가로채로 줄 수 있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씨가 지금 제일 주장인데 유튜브 여러분들이 찬반 오락가락 하는 그 현상을 저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박근혜 탄핵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 원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거를 모든 것을 거기 매달려가지고 국가 운명과 결부시키면은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앞으로 요 한두 달 사이 어떤 변고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의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일부에서 강력히 촉구하는 최재형 씨는
흠잡을 것이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지만은 또 국가 정역의 폭넓은 안목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을까 하는 그 점도 우리가 살펴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른 건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저의 명예를 걸고 이 얘기 하라고 한다면 두 사람 가운데 하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밖에 특정인 거명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배신자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배신자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세계 심리학계 태두인 마샬 브랜드 포커스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나? 한 번 배신한 자는 악수를 할 때, 악수하는 순간에 또 하나의 배신을 궁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생리적으로 다듬어진 자기의 영혼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 그 배신의 무리가 박근혜 저렇게 처박아놓고 나라 이렇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턱끝만큼도 후회하는 기색이었고 또 하나의 배신을 꿈꾸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어요. 그 실수를 씻는 방법은 투명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국민의 힘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국회의원 100명 넘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자기의 입장을 굳히고 안목을 확인하고 내다보는 영혼을 투명하게 결심을 했을 때 막강한 거대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 무기력한가? 무기력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특정인 거명합니다. 뭐지? 김건지? 김무성, 유승민이, 권성동. 이건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박근혜를 내치는 탄핵의 주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치인들이 어떤 순간에 큰 거사를 도모함에 있어서 자기 확신, 양심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을 때는 심지어 연구를 깨도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촛불 나부랑이 혁명으로 이어져가지고 이 나라 최악의 정권 수립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민초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밤잠을 설치는 이런 나라권을 만드는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석고 대제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거나 오늘날 이 세태는 이 모양이 된 데 대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석고 대제하는 참회록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회신곡을 울려야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 숨어가지고 지금도 헌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문재인 독재 정권 대신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축소 지향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원제 내각을 구성을 해서 그 공간을 한번 차지해볼까 하는 국리로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중대한 또 하나의 연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연모를 우리는 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하나의 변수로서 지금 한국 정계 밑바닥에 쭉 깔려있는 먹구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예리한 눈선미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이 마음 놓고 하산길 자기 고향으로 편안하게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사생결단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을 꾸미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리가 아니고 영리가 되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왜? 그 순리를 거부하는 그 한 사람의 영리가, 별리가 나라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살펴야 되는데, 윤석열 장모가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의 지지도가 7.8% 하루아침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권의 제일 주자인 이재명이가 며칠 전에 경찰서부터 소환장을 받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그 보도를 KBS와 MBC 특정 매체에서만 했습니다. 처음에 띄울 때는. 그것도 사실 우리가 예의 관찰해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만, 왜 그랬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집권 세력을 대표하는 가장 선두 제일 주자가 일개 경찰에 의해서 이 순간에 소환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받게 된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경찰 단독으로 그런 결정할 수 있었다고 봅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윤재명의 장모를 법정 구속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시기에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는 정치적인 하나의 업무다. 이렇게 보시. 그 업무성 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권의 제1주자도 흠결이 발견되면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언건설적 보여줘서 이 정권이 대선 가두에서 객관적인 투명성,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관측도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문재인으로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어서는 내가 더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저의 확신이 아닙니다. 언론계에서 잠표가 굵은 저로서는 그러한 다양한 관측을,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서두에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요 몇 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을 부라리고 보셔야 됩니다. 응시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주의력이 집중될 때에 그 자들은 장난질을 참가할 것입니다. 또 생각나는 말씀 또 이어가겠습니다만, 저의 말씀 가운데 혹시 질문, 어떠한 내용 질문 주시면 말씀하세요. 저기 내년 선거에 보수 세력이 집권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수 세력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광화문 광장에 이쪽은 이순신 장군, 서쪽에는 남쪽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북한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저 광화문 쪽. 광화문. 예, 예. 그리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8월에 3일이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뜬금없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사실에 입각한 얘기인지 그게 이제 저로서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저도 그 68년도 월남 가가지고 70년대 2년 동안 저 근무하다 왔습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그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을 저는 굉장히 그 충분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에 그런 영웅이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은 난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한 영웅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거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슬퍼져요.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상의 그 훌륭한 발자취를 뒤쫓아가면서 정성을 들여야만 하늘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거든. 그래, 그 감사할 줄 모르고 그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을 쏟아내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늘의 노여움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은 정직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생하고 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런 위대한 분을 너희들이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례합니다. 속된 말, 역먹으라 하고 지금 우리에게 퍼붓고 있으라는 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 한복판에 우뚝 서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일성만 감사한 남산을 우뚝 서 있는 것조차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못된 민족이 우리가 못됐어요. 그래서 이성만 박사, 그 성가, 위대한 성가자의 동상과 우리 허허벌판 그 속에서 천지 개벽을 이루고 오늘 우리 백세를 내다보는 장수 국민을 만들어진 그것에 대한 보답을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하고 무슨 번영을 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분명히 우리 목숨주와 같은 한복판, 대한민국 한복판에 우뚝 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의 그 하나의 조건으로 내걸고 싶은 생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미국 사회 주민들이 우리보다가 더 열성적으로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조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끊임없이 청와대를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하나의 추측이 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시 당대표지요. 그 친구는 재벌농계 후배입니다만 머리가 영설하고 제법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헛발질 잘 할 줄 모르는데 변명이 기름 바른 된장입니다. 매끄럽게 거지 없어요. 좋게 들으면 아주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박근혜 사면론을 먼저 끄집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소위 백제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말도 되도 않는다 그러고 막 문자 폭탄을 띄우고 난리를 치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당황한 거예요. 당황한 겁니다. 그 뱀장어 미꾸라지 같은 성격의 깔끔한 이낙연이가 자기 독자적으로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불쑥 내더니 그냥 안 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그 문제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성숙되면은 때 맞춰서 할 요량이었는데 아, 대기문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치는 바람에 아이 뜨거워 하고 슬그머니 가라앉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름 바른 뱀장어 같은 그 염소한 머리를 갖고 있는 이낙연의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감대가 성숙돼야 할 수 있다. 얼마나 막연하고 추상적이긴 합니까?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어느 정도로 가 있느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바라건대 그것이 정확하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알 수 없죠. 파리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문재인의 어깨가 아무리 넓을지언정 짊어지고 하산길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 무거운 짐 보따리를 내려놓는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는 사생결단 별하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굴리려고 주파라를 열심히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리로 사명설이 어떻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흔들리려는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청원도 그런 목소리도 여러분들이 절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지는 말고 매놓고 소리 높이세요.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박근혜라는 인물의 성정, 쉽게 말해 성깔이 있습니다. 그 성깔은 아버님의 엄부, 자몽호, 성경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그 깐깐함을 함부로 요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죄를 지었는데 내가 벌을 던졌어. 그거를 벌을 해소해가지고 용서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박근혜의 생각은 뭐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로부터 사면 당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는 무죄다. 이런 화근 역시 박정희의 딸이다. 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에서 교포사회에서 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들어봤더니 우리 유튜브에서도 잠깐 간을 본 기사가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명박과 박근혜를 분리해서 이명박은 조금 두고 박근혜부터 내놓는다는 그런 요사스러운 논리를 얘들이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박근혜가 나오더라도 집도절도 없습니다. 없죠? 그 집은 봉의 처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 안악의 누울 자리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썩어 빠진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사람들 누구라 그 여인이 누울 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국민 모금운동을 펼치자고 발기문까지 써놓고 우리 사무실에 제공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나는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내 가슴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국심의 현장입니다. 그러한 애국심의 현장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네, 유튜브 방송 선구자 방송입니다. 유튜브 방송 선구자 방송입니다. 네, 민족중흥회 회장님이시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방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야권의 후보 대선 후보로 윤석열과 최재형의 어떤 조합이면은
좋겠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없이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전제 조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일반인들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가 없기 때문에 사기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복권이 돼야 되고 나머지 잔여 임기를 채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비하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다만 정치적인 큰 액션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법적인 토대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되더라도 두고두고 말썽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만납시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털어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 거듭이 얘기지만은 발자국 한 발자국 잘못 뒤집어로 해가지고 우선에 이 발자국에 힘이 실려가지고 여기 도장이 찍히긴 했지만은 비가 쏟아지면 금시 흔적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우리의 발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로 이미 법적으로 완성이 된 것을 되돌리라면은 복잡한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있어요. 간복이 한마디만 드릴까요?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복권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다음 정권 장악자하고 우리가 수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접두를 하십시오. 기도합니다.